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 기념사업회가 오늘 창립대회를 갖고 다채로운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번 창립대회는 석주 이상용 선생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안동지역 독립운동가들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많은 독립운동 후손과 지역민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안동 임청각 종손인 석주 이상용 선생은 1910년 중국으로 망명해 서간도에 최초 독립운동 기지인 경학사를 만들어 교육 사업에 힘을 쏟았으며, 1925년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맡아 독립운동을 이끌어왔습니다.